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1위예요. 네. 이제 너무 반칙 아니에요? 클럽 자체가 반칙이지 않을까요? 아, 그래요? 이미지를 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믿음? 믿음. 네. 또 많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클럽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좋고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한 체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선수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, 저 또한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제가 켈로이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건 일단 편안함 같아요. 일단 프로들은 느낌이 일단 중요하거든요. 이 클럽을 딱 잡았을 때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거리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아시잖아요. 아마추어분들 안 쳐보는 분도 없고 뭐 워낙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뭐 거리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 없죠. 사실 에픽을 쓰기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드라이버를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. 네. 겨울에 전지훈련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느낌도 굉장히 좋고 탄도나 구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단번에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클럽이 뭐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적인 클럽만 좋다. 그래서 선수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캘러웨이는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없는 것 같아요. 캘러웨이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걸 그 채로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올해 에픽이 너무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에픽 후속 모델이 나오니까 저도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어떤 더 발전이 돼서 나올지 참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해요. 저는 올해 진짜 에픽 드라이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 나올지 워낙 지금도 너무 잘 맞고 있고 또 선수들 사이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은 클럽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From Callaway, the number one selling driver.